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관입니다. Hey guys, welcome back. 여러분, 이번 영상 강의에서 우리 같이 배워볼 패턴 뭐냐면요. I don't know if 뒤에 문장 오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If 일단은 그 F 사운드 좀 신경 써주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고요. 뭐라 그럴까요? If를 가지고 뒤에 이제 문장을 쓸 겁니다. 그러면은 문장인지 아닌지 난잘 모르겠다 정도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꼭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if 뒤에 문장이라고 해서 문장이라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요. 문장인지 아닌지 내 사고만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예문 같이 우리 들이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이제 그 if 뒷부분에다가 제가 표현을 뭐를 넣어놨냐면은 she's home now. She is home now.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붙여서 She's home now. 이걸 한번 넣어봤는데요. I don't know. I don't know if she's home now. 야, 대건아, 니그 뭐라 미저의 집에 있는지 지금 아나? 라고 했을 때에 모르지 나는. 가 지금 집에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네 정도 느낌이 되는 거죠. 아니면은 야, 우리 누구누구 집에 미저의 집에 현실이 집에 놀러 가자. 그래. 근데 일단 가만 있어봐. 오늘 수요일 아니라? 걔 지금 집에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네. 요런 느낌일 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해볼게요.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뭐뭐인지 아직 난잘 모르겠네. I don't know if 가아가 여자예요. 가아가 지금 집에 있는지 아닌지. She's home now. 자연스럽게 합치면요. 가아 지금 집에 있는지 잘 모르겠네. 영어로 갈게요. I don't know if she's home now. I don't know if she's home now. 혹은 I don't know가 I don't know 이렇게도 될수 있다고 우리 배웠죠? 그래서 I don't know if she's home now. 천천히 한번 더. I don't know if she's home now. 이렇게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로 말 한번 가보실까요? 아, 가네 집 일단은 가면 좋긴 한데 가가 오늘 나 뭐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 자, if 뒷부분에다가 우리 문장 넣읍시다. 뭔지 아닌지요? 걔가 집에 지금 있는지 아닌지? 좋습니다. 합쳐서 내뱉어 보실까요? 가 지금 집에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 영어로 갑시다. 시작. I don't know if he's home now. 한번더 자신 있게 가볼까요? 시작. I don't know if he's home now. 좋습니다. 같이 한번 내뱉어 볼게요. 걔 집에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 영어로 갑시다. 시작. I don't know if she's home now. 다른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가 지금 집에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영어로 시작. I don't know if she's home now. 야, I don't know if she's home now. I don't know if she's home now. I don't know if she's home now. 이렇게 한번 첫 번째 거잘 해봤습니다. 간단하죠? I don't know. 잘 모르겠어요. I don't know if 뭐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She's home now. 걔가 집에 있는지 아닌지.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move on to the second one. 두 번째 거 넘어가겠습니다. 대건이를 초대했습니다. 근데 야가 오늘 아침에 저한테 문자를 한 거예요. 야, 내 잘하면 너못갈 수도 있겠다. Chances are I might not be able to make it. 이렇게 이제 뭐 카톡이 왔습니다. 그거를 딱 연상했을 때, 야, 걔 오겠지? 대거이 오겠지라고 했을 때에 가올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So I don't know if he will be able to come. 이렇게 했는데요. be able to랑 will이랑 붙였습니다. 그래서 will be able to 동사 하면은 동사 할수 있다 정도 느낌으로 보면 될것 같거든요. 동사하는 게 가능할 거다. 동사할 수 있다. 동사할 거다. 동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느낌인데 if의 뒤에다가 이렇게 연음말을 붙였기 때문에 가가 올수 있다. If 쓸지 아닐지 내 사고만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전해지겠습니다. 제 톤으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난좀잘 모르겠네. I don't know if 가가 올수 있을지 아닐지 말이야. He will be able to come. He will be able to come. 자연스럽게 합치면은요, 가가 올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영어로. I don't know if he will be able to come. I don't know if he will be able to come. I don't know if he will be able to come. I don't know if he will be able to come. 자, 이렇게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발음 팁을 한번 드릴 건데요. He will be able to. He will be able to.
will이라고 굳이 너무 정직하게 발음 안 하셔도 되고요. will 정도로 발음 연습할게요. 그래서 he will be able to, he will be able to, he will be able to come. 이렇게 우리 좀 연습해 볼게요. Your turn, everyone. 자, 여러분들 바로 가실게요. 가가 올지 않나? 난 뭐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 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가가 올수 있을지 않을지 말이야. 좋아요. 합쳐서 내뱉어 볼까요? 가올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 나는. 영어로 갑시다. 시작. I don't know if he will be able to come. 한번더 가이드 잡을게요. Once again, 갑시다. 시작. I don't know if he will be able to come. 자, 가이드 없애겠습니다. 자신 있게 내뱉어 봅시다. 가올수 있을지 모르겠네. 영어로 갑시다. 시작. I don't know if he will be able to come. 한번더 가볼까요? 가올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시작. I don't know if he will be able to come. I don't know if he will be able to come. 이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 거로, 마지막 그런다. 세 번째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Karen이라는 친구를 한번 넣어 봤습니다. Of course, Karen is the name of, you know, someone's friend. 친구 이제 이름이 되겠죠. 친구 이름이 될것 같은데, Karen will like the present. Karen이 그 선물을 좋아할지 아닐지. 자, if가 없다고 치면은 이 자체가 완벽한 문장이 될 것이고, 요런 말 자체만 해석하면은 Karen은 그 선물 참 좋아할 거야 이런 느낌인데, I don't know if라는 요 우리 structure 패턴 뒤에 붙었기 때문에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내 사고만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제가 먼저 제 톤으로 짜서 해볼게요. 내 사고마 뭐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I don't know if 뭐를요? 캐런이 그 선물을 좋아할지 말이야. Karen will like the present. 합치면은요? Karen이 그 선물 좋아할지 모르겠다. 영어로 갈게요. I don't know if Karen will like the present. 한번더 가볼게요. I don't know if Karen will like the present. 자연스럽게 한 번만 더 할게요. I don't know if Karen will like the present. I don't know if 다시 한번. I don't know if Karen will like the present. I don't know if Karen will like the present. 자, 발음 주의하실 거? present. present라고 발음하지 마시고 선물이라는 뉘앙스 하실 때는 요 단어 발음을 present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will like도 좋고요. Karen will like will 약간 좀 will 정도로 발음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바로 가겠습니다. Here we go. 뭐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자,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겠어요? 캐런이 그 선물을 좋아할지 아닌지 말이야. 좋습니다. 합쳐서 내뱉어 보실까요? 캐런이 그 선물 좋아할지 잘 모르겠다. 영어로 갈게요. 시작. I don't know if Karen will like the present. 한번더 신경 쓰시면서 once again, please. 시작. I don't know if Karen will like the present. 좋습니다. 같이 한번 내뱉어 볼까요? 인지아니 잘 모르겠다. 캐런이 그 선물을 좋아할지. 한 번에 갑시다. 시작. I don't know if Karen will like the present. 잘 모르겠어. 캐런이 그 선물을 좋아할지. 한번더 시작. I don't know if Karen will like the present. I don't know if Daegeon will like the present. Daegeon이가 선물 좋아할지 잘 모르겠다. 뭐뭐 할지 정도 느낌 전하는 애가 누구다? 여기서 if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 드려봅니다. 마지막입니다. Last one. 자, 이것도 좀 재밌는 거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I don't know if I should be happy or cry. 내가 이렇게 I should be happy. 행복, 그러니까 기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I should cry. 울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거죠. 뭔가 좀 이렇게 웃픈 상황? 기뻐야 되는 건지, 울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한번 써보시라고 제가 옆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If I should be happy or cry. 자, 발음 주의하시고 한 개만 팁을 드리면은 happy라고 발음하시기보다는 happy. happy 이렇게 해주실게요. happy는 우리 그 강아지 이름이고요. happy야, happy 알로아 할때그 happy고요. happy 요게 이제 정확한 발음입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상황이 참 그러하다잉. 뭐좀 찌찌부리하다잉. 내가 진짜 뭐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I don't know if 뭐 어떤지 아닌지요. 내가 기뻐해야 하는 건지 or 아니면은 울어야 하는 건지 말이다. I should be happy or cry. 다시는요. 내가 기뻐야 되는 건지 울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I don't know if I should be happy or cry. I don't know if I should be happy or cry.
I don't know if I should be happy or cry. I don't know if I should be happy or cry. 자, 여러분들 바로 넘길게요. cry 발음 잘 해주시고 여러분들 바로 갑시다. Here we go. 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나는. 자, 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기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울어야 하는 건지. 좋습니다. 합쳐서 내뱉어 볼까요? 내가 기뻐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울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영어로 갑시다. 가이드 잡을게요. I don't know if I'm happy or cry. 한 번 더 갈까요? 모르겠다. 내가 기뻐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시작. I don't know if I'm happy or cry. 자, 가이드 없이 without any guidance. 바로 갑시다. 시작. I don't know if I should be happy or cry. 한 번 더. 기뻐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시작. I don't know if I should be happy or cry.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번 패턴도 잘 챙겨봤습니다. 패턴 뭐죠? I don't know if. I don't know if. 하고 뒤에 문장 쓰시면 됐고 문장인지 아닌지 내가 조금만 잘 모르겠다 라는 느낌 전할 수 있는 패턴이었습니다. 스텝 1, 2 잘 소화해 주시고 이게 좀 잘 내 게 안 됐다 싶으면 영상 다시 한번 플레이백 다시 한번 영상 봐주시고요. 다음 또 영상 강의에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대건이었습니다. 욕반이 데이.